see it. Come on, John. Come on. All the way. All the way. All the way. 지난 2월 20일, 21일 양일에 걸친 파워리프팅 이벤트에서 나온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메소드라는 단체에서 진행을 했고 모든 참가자가 내추럴은 아님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3명의 선수와 그리고 경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클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선수는 존 헥입니다. 현재 체중 90으로 320kg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도로 330kg를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존액은 전형적인 하이바 스쿼터입니다. 높은 굽에 역도화를 신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벤치프레스인데 존액은 벤치프레스가 굉장히 센 걸로 유명합니다. 별다른 테크닉 없이 정말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걸 볼 수 있는데 90kg에서 260kg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데드리프트인데요. 존액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는 파워리프터입니다. 첫 번째 시기 345kg를 들었고 두 번째 시기 377.5kg 역시 가볍게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는 400.5kg로 세계 신기록에 도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400kg가 세계 신기록이 이미 있고 400.5kg를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올렸는데 마지막에 락아웃을 못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자말 브라우너라는 선수입니다. 110kg의 체중이고 믿기지 않겠지만 26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기 325 스쿼트 하는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시기는 347.5kg 스쿼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잘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도와 플러스 로우바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는 365kg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스탠스가 그렇게 넓지 않는 안정적인 스쿼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벤치프레스인데 자말은 벤치프레스가 체중에 비해서 조금은 약한 편입니다. 225kg로 세 번째 시도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말의 장점은 데드리프트에 있는데 자말은 정말 데드리프트를 잘합니다. 410kg 데드리프트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보시죠. 거의 아무렇지 않게 들지 않습니까? 자말은 데드리프트를 정말 잘합니다. 정말 제가 축구에서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다음은 제이원 게리슨이라는 선수고 체중은 83kg입니다. 이 선수 역시 하이바 스쿼트를 하는데 역도화를 신지 않고 플랫한 신발을 신고 하이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83kg에서 330kg라는 말도 안 되는 스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벤치프레스인데 230kg 역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강합니다. 다음은 데드리프트인데 이 선수는 스모 데드리프트를 합니다. 317.5kg는 굉장히 무거운 숫자나 종전의 기록에 비하면 뭔가 가벼워 보이는 신기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번 경기에서 나온 세계 신기록인데 데니엘 벨이라는 선수가 500kg 스쿼트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2랩을 감고 지금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IPF 규정이었다면 약간 깊이가 위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대회에서는 인정이 됐나 봅니다. 다음은 벤치프레스 세계신기록 355kg를 말도 안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열렸던 파워리프팅 이벤트를 잠깐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느낌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고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my God, you really are the champion. Yeah.